마라탕은 야채가 좌우예요, 야채가. 페리버섯 쑥쑥 먹으면 먹으면서 그다음에 소시지 들어간 맛이다. 이건 해물은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차돌박. 마라탕은 여러분 차돌박이에요. 요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박마라가 또 마라 또라탕 꼬바로 탕수육이 있고요. 여기 마라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요하. 아,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라탕을 먹게 되네요. 일단 콜라 먹도록 할게요. 콜라. 네, 콜라. 콜라를 처음에 먹어야 되나? 리하. 나중에 먹어야 된다고, 콜라? 아니요, 저는 콜라를 입가심을 하고. 제가 근데 여러분들 감기 걸렸어요, 지금. 일단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입 먹어볼게요. 일단 꿔바라우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 잘라가지고 여기 그 이 소스가 마요네즈 같은데? 와우. 와우. 마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먹던 마라탕이거든요. 와우, 역시 이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제가 먹던 그 팽이버섯 추가한 것도 실하게 왔네요. 와, 이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게 회장이랑 어저께 술을 안 먹었는데. 와. 와, 너무 맛있다. 마라탕은 야채가 좌우예요, 야채가. 페리버섯 쑥쑥 먹으면서 그다음에 소시지 들어간 맛이다. 이건 해물은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차돌박. 마라탕은 여러분 차돌박이에요. 감기가 맞는 기분이에요. 너무 맛있다. 이게 완전 이게 마라지. 가만히 좀 있어봐요. 마라탕 좀 먹고 꿔바로 먹을 테니까. 아, 진짜 마라탕 입도 안 됐구만 진짜. 사람들이 자꾸 봐봐. 마라탕 입 좀 대고. 너무 맛있다. 아, 목이 벗어. 목이. 맛있다. 아, 진짜 싹 VIP를. 일단 이거 하나 먹을게요. 이거 뭐야? 어머. 뭐야? 마요네즈 아니야? 마요네즈 아니야?
마요네즈 약간 요거트 만난다. 이 소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이 소스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맛있다. 크림 소스? 요것도 크림 소스야. 와 진짜 맛있다. 뿌링클 소스 맞다. 다 맞대. 누나 얼마만에 살쪘노? 어쩌라고? 어쩌라고? 사람 찾을 뜻이지. 괜찮아. 살쪄도 나는 예쁘니까. 가림자는 옆에 좋은 사람 많아서 행복하겠어. 난 진짜 너는 너무 인복이 많은 것 같아. 우리 방 사람들 진짜 너무 다 좋아. 사랑해 얘들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라. 다 먹었다. 와 꼬바로 맛집이었네. 꼬바로 이거 이 소스 대박이네. 오늘은 마라탕과 꼬바로를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꼬바로 시킬 때마다 요 소스가 안 와가지고 이번에 이 소스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타르타르 소스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거 가져와야 돼. 커팅제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들 커팅제랑 비타민제를 가져왔어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어야 되거든. 자 단티제는 밤에 자기 전에 먹고 좀 살을 덜 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이게 없었던 일로예요 여러분들. 이게 올리브영에 팔거든요. 없었던 일로 일단 하나 먹고 이 다음에 칼로바이. 이 색깔별로 있는데 이 색깔하고 검정색이랑 핑크랑 뭐 있던데 구분 없이 먹어요. 이거 두 개를 먹으면 이게 커팅이 된 느낌이야. 콜로바이 4개 들었고 이걸 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거 이거 있어요. 이거 메가 비타민. 이거 와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는 진짜 비타민에 우리가 먹는 비타민에 거의 100배 수준 이거는 메가 비타민. 이거는 진짜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요. 마이쭈. 왜냐면 이게 비타민 안 드시던 분이 드시면 설사할 수도 있어. 이거 엄청 시어. 이거는 진짜 원래 우리가 기존에 먹는 레모나 이런 거 있잖아. 레모나의 100배 거의 레모나의 1000배. 먹어볼게요. 아 먹을 자신이 없다. 왜냐면 이게 너무 새 그렇거든. 이거 진짜 아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와 살벌하네. 오 마이 갓. 아우 배불러. 아우 배도 부르고 이제 약도 먹고 이제 막 아우 좋네요. 아 진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야 돼 이제. 아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쪘네. 안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어. 내일은 교촌이라고? 아 뭔 소리야. 나 진짜 안 먹을 거야. 나 진짜 아니 나 진짜로 나 이제 진짜 안 먹을게. 오늘도 먹방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유방 유방.